안녕하세요. 럭려예요. 오늘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각자의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꼭 화장품을 고를 때 봐야 될 것들을 그 고르는 기준들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화해 어플을 다운 받자. 화해 어플은 그 화장품에 대한 성분들을 알려 주고 그 밖에 이제 리뷰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 성분은 뭔지 모르겠고, 이 화장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화이 어플에 검색을 하면 웬만한 화장품은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건성 피부에 더 맞, 맞, 맞다. 아니면 지성 피부에 더 맞는 거다. 또는 유해한 성분이 몇개 들어가 있는지. 뭐, 두개 들어가 있다. 세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다 있어서, 제가 굳이 이게 유해한지, 좋은 성분인지 몰라도 콰이어플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화장품을 고르시는 분들한테 이 어플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고르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피부 테스트 완료했다 근데 그 피부가 사람 피부인지 동물 피부인지 그니까 동물이 사람과 유사한 피부 그 스킨을 통해서 먼저 실험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르는 기준이 피부과 테스트 완료는 사람을 테스트한 거 맞는데 피부 테스트 완료라고 적혀 있는 거는 동물 실험을 했을 확률이 높다. 화장품 자체는 사실 굳이 동물까지 실험을 하면서 동물이 희생되면서까지 실험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품에는 저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한 문구들도 꽤 보이는데요. 저 역시도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화장품을 고르고 있어요. 특히 그 동물 실험을 할 때는 마취도 없이 잔인하게 필요 이상의 실험을 당하고 있고 그 마스카라 같은 경우 아 저는 그 뒤로 진짜 마스카라를 못 쓰겠어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토끼가 몸만 고정돼 있어서 몸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마스카라가 수십 번막그이 부작용 인상 시험을 한다고 그나중에 토끼 눈이 빨개져서 그 영상은 그 마스카라 토끼 이렇게만 쳐도 유튜브에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 이런 식으로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 1년 동안 희생되는 동물의 수만 1억 마리래요. 1년에 1억 마리. 세 번째는 화장품 개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이렇게 화장품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바르는 거예요. 기초 케어부터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영양 크림 아이크림 뭐 세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발라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피부에 적절한 수분 공급만 딱 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과다하게 바르면 피부에 어차피 흡수도 안될 뿐더러 오히려 더 무거워요 이 피부 자체가 그 피부에도 모공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형들을 너무 많이 바르고 특히 크림같이 조금 더 꾸덕꾸덕하고 무거운 제형을 바르게 되면 모공보다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 굉장히 촉촉해 하면서 바르지만 실제로 겉으로는 굉장히 윤이 나고 어, 되게 촉촉하다 느낄지 몰라도 입자 자체가 커서 깊이 있게 모공 진피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속이 건조한 걸더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딱세 가지 이내로만 기초 케어는 하고 있고요 자기 전에는 딱 하나만 발라요. 근데 요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호호바 오일이거든요. 호호바 오일은 피부 타입 상관없이 그 피부 구조랑 유사하다 했나? 아무튼 그래서 가장 그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피부 타입이나 좀잘 맞는 게이 호호바 오일이에요. 특히나 저녁에 이거를 바르고 자면은 굉장히 촉촉한 그 보습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 네 번째는 전 성분을 확인하자. 요즘에는 전성분이 웬만해서 의무화돼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전성분이 확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성분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분을 저, 정확히 볼줄 모르면 이제 아까처럼 화이 어플을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 우리가 화학 조미료나 인공적인 조미료를 많이 먹게 돼도 일단 입으로 먹는 경구독은 뭐 배설을 통해서 조금 배출이 되지만 이 경피독 피부에 바로 바르는 것은 체내에 90% 정도가 머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특히 이 경피독이 가장 많이 흡수되는 곳이 바로 여자의 그 생식기 자궁 쪽이라 해요. 그니까 여자들이 요즘에 자궁암이나 뭐, 림프,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는 것도 이런 쪽으로 다 이런 경피독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피부가 지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세수 후 얼굴이 조금 당긴다고? 어, 나는 그냥 중성 아닌가? 뭐요 정도로 살짝 생각하고 피부과에 검진을 갔더니 피부 검사 후 지성으로 판명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때까지 그냥 중성 뭐 건성으로 알고 계속 그런 유의 화장품만 발랐으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을 바른 거죠. 전 성분이 좋고 아무리 좋아도 또 자기 피부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피부 타입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남들이 추천하는 화장품보다 우선은 본인에게 맞는 화장품을 써야 돼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성분이나 여러 가지 저는 화장품 브랜드의 어떤 철학적인 면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피부에 잘 맞는지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도 24시간 이나 48시간 이전까지는 뭐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진 않는지, 딱히 뭐 가렵거나 따갑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고요. 화장품 잘 골라보세요. 감사합니다.